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하는 건가? 뭐지? 오, 24시간 하네. 뭐가 신기한 게 있어? 아, 진짜 핸드폰 이거 싫어?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안 물어본 것보다 낫지 않을까? 감사해요. 네. 아, 잘 되는구나. 뭐 이쪽에 한번 쪽으로. 여기 뭐 더러운데? 이쪽 그래. 같이 앉자. 엄마가 왼쪽 앉고 내가 오른쪽 앉자. 그래. 저기 해물 정식 하나만 주세요. 좀 알지만 제가 구분해 줄게요. 네. 일단 손가락 주세요. 네. 정식 두 개 먹을 수 있어? 어? 한 개. 한 개? 한 개만 해야지. 해를 접시 하나요? 네. 해를 접시 하나, 컵밥 하나. 와, 사장님! 어떤 거? 해를 접시 하나, 컵밥 하나, 이렇게 접시. 아니, 한 개만. 하나만요? 한 사람만 먹을 거예요. 같이 먹자, 엄마. 냉면이라도 먹어. 왜? 엄마 같은 쪽에 앉아야 되니까. 내가 왼쪽에. 왼쪽으로 앉아? 아니, 아니, 내가. 어, 아니, 거기 있어. 아, 손님, 잠깐만. 아, 배 아파. 이마, 같이 가세요. 두개 먹음. 두개 시켜요, 맞아. 두개 시켜. 내가 한 개로 포장하자. 아니, 두개 합시다. 두개 시켜. 그러면, 엄마. 냉면 먹을래? 물냉면? 곤드레 물냉면하고 찹쌀 순대고 하나만 주세요. 깜깜해요, 찹쌀은? 네. 그래서 제가 두 개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내가 그거 한 개만 시키자. 아니, 한 개만 시키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어 보인다. 이게 찹쌀을 넣어서 만드네. 완전 맛있는데? 그러니까 찹쌀을 넣어서 만드네. 신기한데? 짱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괜찮은데? 원하는 남자 상을 말해달래. 남편상? 너한테 얘기를 하지. 아니 엄마도 그러는데. 엄마한테? 남편 거긴 한데 남편상? 원하는 남편상을 말해주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짱이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나도 또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만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이 되면서 전혀 안 되면 짜증나지 마세요. 이 집 괜찮다. 깔끔하지. 그럼 저기 면접 보려면 그때 오니까 다들 펜션 정보도 오신 거야? 본인들이 다 자기가 사익감이래. 거기에 맞는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안 되는 걸? 그래. 말만 잘해? 그래. 내 방 꺼지고 다른 여기 켜지잖아?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어. 그래. 많은 분들의 적이구나. 저기서 진짜 날 좋아하는 남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나한테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 근데 방송이 끝나고 심심하니까 이제 로켓만 보게 되잖아요. 우리 똑같은 아이랑 똑같은 닉네임으로 나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역겨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해줬던 말들을 다른 여비진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나한테 또 똑같이 이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싫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쁘다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 싫었어. 왜 그런 걸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뻐서 이쁘다 했겠지. 아 집착은 안 했어. 그냥 싫었어. 끝.
선생님이 아는 거는 다른 역행 보고 썼나 보네. 진짜 맛있어. 응. 다음에 해놓을 때 와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괜찮은데?
맛을, 그 맛을 손님 없으면 스트라이 건강 지나치라 이러다가 그 손님은 방금 노트 들도 지나가는 거야? 아니 안 나오겠지. 나만 끝나고 나간 게 있어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오면 되죠. 계란을 먹으면 너 혼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혼자 좋아하는 사람 있고 너 혼자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 근데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우리가 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엄마가 잔잔하게 자꾸 아프잖아. 원래 잔병을 많이 앓은 사람 오래 산 거. 원래 잘 안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잔잔하게 아프니까 병원에 자주 가니까 늘 검사를 하니까 오래 산 거. 엄마 생각에 오래 살 것 같아. 엄마도 할머니가 있어서 어머니만은 할머니랑 보내고 오늘 저랑 같이 있어요. 많이 먹고 나왔어요. 운배장 어디요? 공유 사놨지, 그치? 매장에서? 네. 문신도 하나 할까? 꽃 여기다. 좀 오버하겠는데? 미안. 너무 짧았어. 조금 과한 것 같아. 많이 갔어. 장난해. 드립이지. 어, 그래? 근데 이게 채팅이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이는구나. 응, 글씨가. 그러면
약간 티키더니 잘 맞먹네. 가로수길까지 와가고 스테콘 먹냐고 티키더니만. 늘 잘 먹는 거니까 아토마 없나 했지. 그래. 난 내가 또 이제 낯설거나 못 먹는 음식을 이제 가로수길 어. 처음 이제 낯설게 왔으니까 이제 좀 분위기 잡고. 우리 스트레스에서는 스트레스 푸드를 먹고 싶은 거야. 그렇군. 난 또 안 좋아하나 했네. 아니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도 연애를 해봤잖아. 그때 이제 처음 안 거야. 아 네. 남자도 상처를 받는구나. 상처 받는데 남자니까 강한 척 아니라고 피를 안 내는 거지. 속으로는 엄청 상처 받는 거야. 약간 역임을 쳐 보세요. 왜 들어와가지고 왜 셀리방에서 상처를 받아? 잘못됐다. 뭐해? 싸웠어 그냥. 뭐해? 갑자기 기분 나빴어 그냥. 너무 나빠. 깜짝 놀랐잖아. 당황하셨어요, 엄마가. 엄마 혼자 먹었어. 잘했어. 당황했어요, 근데. 아니 갑자기 웃겠어. 갑자기 남자도 상처받는 얘기하다가 너가 상처받아버렸어? 뭐 감정이입됐어? 응. 아유 얼마나 있어지도 않고. 그럼 남편이 상처받는 건 맞는 건데 너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지. 아 있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사람들 많이 온다.
아프지네. 이것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와, 날씨. 날씨 진짜 짱인데 엄마랑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보다 남친이랑 다니면 진짜 완전히 짱이겠는데. 남자친구랑? 그게 무슨 느낌인데? 이렇게 좋으니까 남자친구 이런 것도 다 들어줄 거 아니야. 팔 힘도 세고. 남자친구가 들어줄 이런 거? 안 들어줄까? 어떻게 알지? 뭔가 막아줘. 뭔가.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